이제 팔라초테는 라파엘로 작품은 아니지만 지금 보시는 이 빌라 키지 또는 나중에는 빌라 파르네시나 이것을 그 프레스코랑 이 건축 자체는 라파엘로 가지 않았습니다. 시에나 출신의 페루치라는 건축가 겸 화가가 했는데 여기 장식 전체를 총괄 지휘한 게 라파엘로입니다. 그러니까 라파엘로가 직접 그림을 그린 것은 갈라테아의 승리라는 벽화고 나머지는 대개 설계만 하고 그러니까 도안만 하고 제자들이 하거나 또는 2층에는 자기 친구들이 가세해서 이 장식 작업을 마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그 민간 저택 장식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해서 이거를 모방한 그런 궁전들이나 장식이 다음에 많이 나오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만토바에 있는 팔라초테고 팔라초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줄리오 로마노 라파엘로의 수제자라고 할수 있는 줄리오 로마노가 꼭 라파엘이랑 똑같이 했습니다. 이 빌라 파르네시나를 라파엘로가 건축하지는 않았지만 장식 전체의 총괄 말하자면 대장이 라파엘로였고 라파엘로 제자들이나 친구들이 같이 협동 작업을 해서 소위 말해서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팔라초테는 설계도 건물 설계도 줄리오 로마노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라초테를 저 빌라 키지 또는 빌라 파르네시나가 아주 만개된 아주 좀 난만하게 만개된 형태로 그 장식된 것이 팔라초테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 키지 또는 빌라 파르네시나는 로마를 찾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마지막 관광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북향이고 1층은 이런 구조란 말이죠. 1층에 제일 중요한 게 프스케 로지아 그리고 갈라테아 로지아.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 프레스콜 보호에서 창을 쳐버렸죠. 그럼 북향이고 동쪽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크기가 36m, 26m 정도 됩니다. 36m, 26m. 그 2층, 이제 여기 1층에 푸스케로지아의 이 화려한, 정말 이 꽃줄 장식들, 네? 꽃줄 장식들, 페스툰이라는 꽃줄 장식들, 이런 것들은 꽃줄 장식 전문가가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했죠. 그리고 그 안을 가득 채운 누드들, 남성, 여성의 누드들. 그다음에 2층, 2층에는 그러니까 원근법 방 또는 전망의 방. 그러니까 원근법을 그 전망을 강조하기 위해서 벽면이 마치 외부로 뚫려서 풍경이 있는 것처럼 원근법을 써서 전망의 방 또는 뭐 원근법의 방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런 방이 있고 그다음에 그 키지가 여기서 결혼해서 아고스토노 키지가 결혼해서 여기서 신방을 꾸렸거든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과 록사나 박테리아 출신의 록사나의 그 신방. 그래서 2층은 이런 구조죠. 2층은.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도 1518년에서 20년 사이에 제작된 라파엘로가 죽었을 때 라파엘로의 화실을 가봤더니 이런 초상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인 초상화인데 보시면 라파엘로가 얼굴이 많이 상했습니다. 너무 분주했어요. 너무 바빠서.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 해서 논란이 많았지만 지금은 대개 이 사람이 줄리오 로마노, 그러니까 2인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게 같이 그릴 정도니까 자기가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죠. 이 초상화가 늦어도 1520년 정도에 제작됐는데, 그 다음에 16년 후에 티치아노가 1536년에 줄리오 로마노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티치아노가. 그러니까 라파엘로가 죽은 다음에는 티치아노가 이탈리아 전체에서 가장 뭐 유명한 화가가 됐거든요. 티치아노가 그린 줄리오 로마노인데 많이 닮았죠. 분명히 머리가 좀 벗겨졌지만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거는 요새는 줄리오 로마노라고 봅니다. 그래서 줄리오 로마노가 1524년에 라파엘로가 1520년에 죽고 1524년에 라파엘로 방의 콘스탄티누스 홀그 장식을 끝낸 다음에 여기 만토바 당시는 만토바 백작입니다. 만토바 백작의 부름을 받고 1525년에 만토바로 가서 거기서
이게 페데리코 곤자가, 페데리코 곤자가인데 1500년생인데 1540년에 죽었지만 원래는 자기 아버지를 그 계승해서 백작이었다가 나중에 1530년에 공작으로 마지막 승진을 합니다. 뭐 승진한 말이 좀 이상하죠. 이 페데리코 곤차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린 시절에 로마 교황청에서 인질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작은 공국들은, 작은 나라들은 이 교황하고 말하자면 줄다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율리우스 2세가 그 만토바 백작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가 우리 궁중에서 키워주겠다. 그래서 페데리코 곤차가가 말하자면 인질처럼 지낸 게 아니라 왕자처럼 지냈죠. 백작의 아들처럼 지냈지만 하여튼 인질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게 아마 1510년 정도인데 그때 바로 시스틴 예배당에서는 미켈란젤로가 천장화를 장식하고 라파엘로가 라파엘로의 방을 장식하고 있었으니까 정말 서유럽 최고의 미술을 이 곤차가, 저 페데리코 곤차가가 구경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서명의 방에 아테네 학당 이 그림에 여기 조그만 애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2번 뒤에 요 애가 아마도 페데리코 곤차가를, 그러니까 어린애가 교황청에 있었으니까 교황이 무슨 뭐 그 교황청의 교황이나 추기경들이 밖에는 피부치들 자식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교황청에서 키우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애가 있었으니까 굉장히 교육을 받았겠죠. 그래서 여기 요 얘가 어린 페데리코 곤차라고 봅니다. 페데리코 곤차가.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정말 당대 서유럽 최고의 미술가들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의 그림을 봤으니까 얼마나 식견이 높아졌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토바 지도인데 이쪽이 북쪽이죠. 근데 만토바 원래 강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는데 나중에 여기가 메워져서, 자연적으로 메워져서 삼면만 북동서만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쪽은 메워졌는데 하여튼 16세기 초반에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요 섬의 이름이 테제토입니다. 요 섬의 이름이 만토바 밑에 있는 섬이 테제토인데 그래서 이제 팔라초 테가 된 거죠. 테제토 섬인데 여기에 만토바 가문이 자랑하는 유명한 말 사육장, 그러니까 마구간이죠. 마구간은 좀 마시고 종마들, 아주 값비싼 종마들을 키우는 그 말 사육장이 있었는데 요 자리에 팔라초 테를 1525년에서 1536년까지 10년 걸려서 짓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죠. 이쪽이 동양이고 이쪽이 북향, 북동 여기인데 요거는 나중에 다른 사람이 추구한 거고 요런 식이었습니다. 요런 식인데 메인은 이거죠. 메인은 70m 공간에 안마당이 있고 이 서유럽 건물들은 이 안마당이 있죠. 그거를 영어로 코트야드 합니다. 근데 70m인데 이거 전체를 설계랑 건축을 줄리오 로마노가 했습니다. 물론 자기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줄리오 로마노도 철저하게 라파엘로를 본따서 팀을 건들고 다녔어요. 자기 제자들을. 그래서 이게 건축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물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이걸 소위 르네상스 건축이 아니라 매너리즘 건축하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게 북향인데 이쪽이 북쪽입니다. 여기에 요 강가에 바로 만토바 백작성, 그러니까 나중에는 공작이 되니까 공작의 그 거처나 성들이 쫙 있고 팔라초테는 남쪽에, 그러니까 교회 빌라죠. 그 빌라 키지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 빌라식으로 남쪽에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그 빌라 키지, 빌라 파르네시나를 보셨지만 빌라 파르네시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빌라 파르네시나는 시내 다운타운에 있는 팔라초, 그러니까 공식 업무를 보는 건물이 아니고 완전히 쉬고 노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식은 단 한 군데도, 이게 그 1520년까지 대충 장식을 마쳤는데 한 10년간, 1510년에서 1520년까지 대충 장식을 마쳤는데 건설하고 이 안에 장식에 종교적인 내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새로운 겁니다. 그전에 빌라들은 되게 시골에 지어졌고
대개 거기도 쉬고 유흥을 즐기는 장소였기 때문에 다양한 그림들이 있었지만 종교적인 내용이 조금 있었거든요. 기독교 종교화들이. 근데 이거는 빌라 파르네 신화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팔라초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방이 모두 15개쯤 됩니다. 여기도 있고 이쪽이 있는데 그 15개 방 어느 곳에도 종교적인 내용은 내용의 장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쉬고 놀고 즐기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팔라초테의 장식도 단 한 군데도 방이 15개 정도 있는데 종교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세속화가 이루어진 거죠. 물론 다운타운 시내에 있는 팔라초 공식 업무를 보는 팔라초에는 종교적인 내용이 있죠. 근데 팔라초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줄리오 로마노가 설계를 해서 건축도 담당하고 장식도 자기 제자들을 이끌고 같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70m, 70m, 그러니까 약 69.5m, 70m, 70m, 70m의 정사각형 그런 구조입니다.